안녕하세요. 트롯통신의 윤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과 송가인의 사인 CD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를 참여하고 김호중, 송가인의 사인 CD를 받아가세요.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눌러 한국경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시고 댓글로 좋아하는 가수 이름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10에서 15자 내외로 작성하고 본인 메일 주소나 인스타 아이디를 적어주세요. 댓글 중 총 4명을 선정해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사인 CD를 드립니다. 또 해당 메일로 회원 전파 인증을 보내주세요. 가장 많이 보내신 두 분을 더 뽑아서 드릴 예정입니다. 총 8장으로 사인 CD가 이벤트로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수 송가인이 첫 단독 디너쇼를 예고했습니다. 송가인은 올 한 해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함께 해준 팬들에게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7시 63빌딩 2층 그랜드 볼륨에서 2022 송가인 연말 디너쇼를 개최합니다. 공연마다 빠른 속도로 매진을 기록하는 송가인은 이번 디너쇼 역시 치열한 티켓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2022 전국투어 연가 공연을 성황리 마무리한 송가인은 다양한 국내 팬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또한 송가인은 오늘 26일 생일을 맞아 생일 전날인 크리스마스에 2022 송가인 팬미팅 해피 가인데이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제32회 서울 가요대상의 1차 모바일 투표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영예의 본상 부문을 놓고 두 트로트 황제가 맞붙었습니다. 전날 오전 11시 기준 가수 임영웅이 143만 5100표로 1위를 기록했고 김호중은 108만 8899표로 2위를 기록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100% 국내 팬들의 투표로만 선정되는 인기상 부문에서도 나란히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임영웅이 44만 1750표, 김호중이 27만 1650표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해드린 트롯통신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